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! 레이커스는 첫 3경기 동안 3점 슛 118개 중 28개를 성공시켜 21.2%라는 처참한 3점 슛 성공률을 기록했는데요. 이는 2018년 애틀랜타의 21% 기록 다음으로 저조한 수치라고 합니다. 하루라도 빨리 3점 슈터 영입을 해야겠네요. 다비넴 감독은 일요일 클리퍼스전 마지막 시간 러셀 웨스트브룩을 벤치로 앉힌 것에 대해 사람들의 감정을 신경 쓰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. 햄 감독은 당시 웨스트브룩이 점퍼를 실패하자 계속해서 곧장 림으로 돌진하라고 주문했다고 하며 그가 11개의 야투를 모두 실패했음에도 슛 셀렉션은 괜찮았다고 언급했네요. 폴 조지는 그가 함께 플레이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웨스트브룩이었고 왜 그를 싫어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웨스트브룩은 30, 10, 10을 아주 쉽게 만들어낸 선수였고 그가 팀의 중심이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도 덧붙였네요. 르브론 제임스가 1134번째 20플러스 득점 경기를 완성시키며 해당 부문 역대 1위였던 칼 말론과 타이 기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 스티븐 에이 스미스는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탐슨이 현 NBA 최고의 듀오라고 평가했습니다. 발목 부상을 당해 코트를 떠났던 스카티 반즈가 현재 퀘스천업을 상태라고 하는군요. 타이리 살리버트는 지난 시즌 세크라멘토에서 인디애나로 트레이드 됐을 당시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자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. 케일런 마틴이 지난 토론토전 싸움으로 인해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니콜라 요비치 또한 이에 가담한 행위로 같은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!